저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언니랑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지나가면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한 번 찍고 두 번 봤을 때는 두 번 찍고 하면서 힘들었을 때 이렇게 뭐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분들, 중고등학생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봐 그런 학생 여러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보시면서 꿈을 한번 각인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믿지 마시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도 하면서 또 이렇게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저랑 언니가 좀 순수했나봐요. 네. 네. 제가 랑. 네. 마음은 뭘까요? 소리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소리 질러! 아, 좀 약하다. 좀 약하다.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곡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민망하다. 막내 우리 다 알려드린 것처럼. 아추 아닌데. 아추 아닌데. 아, 늦었어요. 아, 그래? 이미 늦었어. 우리 데뷔곡 뭐예요?
노사시 청소년 브라제 우리 러블리즈의 노래까지 함께 나눠보셨습니다.